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민윤 사람이래. 네, 오랜만에 꿀 FM처럼 이제 오프닝 곡으로 V앱을 켜봤는데요. 오늘 꿀 FM은 아니고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. 연말인데 이게 제 모습을 거의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이스 V앱으로 찾아뵙습니다.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? 응? 눈슈가. 댓글이 빨리 올라가네요. 뭐야 지금 했어요. 내가 지금 킨 거예요. 너무 보고 싶어서 몸에서 사리가 나온. 괜찮냐고요? 저 좀 보조기는 풀었고 아직 이제 팔은 90도 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팔이 아닌 것 같은. 네. 그러니까 신생아 팔 같은 느낌. 팔이 안 들어져요 지금. 아프진 않죠? 아직 좀 아프죠. 다 굳어 있으니까 근육들이. 밥 아직 안 먹었어요. 귤 두 개 먹었다 방금. 배고프네. 아, 라이브 제목 뭐냐고요? 라이브 제목 내가 눈사람이라니입니다. 되게 댓글 진짜 많이. 벌써 56만 명의 아미 여러분들이. 아, 또 막 올라가네요. 막 올라가. 점심 안 먹었어요. 점심 안 먹었어요. 아, 신생아 팔을 얼마나 불뚝불뚝 든다고요? 아, 신생아만 또 못한 팔이네요 지금. 굉장히 회복하고 있어요. 근데 좀 오래 걸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오래 걸릴 거, 한 6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. 아, 제가 이제 그 올해 연말 무대들을 이제 집에서 시청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가요대전 이제 보니까 눈사람으로 나왔더라고. 뭐 나야 그 현장을 안 가니까 뭐 내가 눈사람인지 몰랐죠. 근데 그 보면서 빵 터져가지고 되게 굉장히 좀 크게 웃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재밌었다고 하시니 저도 되게 즐겁네요. 그 마이크도 줬더라고 눈사람한테.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연말 무대. 아,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이렇게 계속 보다가 아 그게 참 중간에 계속 나오더라고. VCR 뭐 이런 걸로. 하, 네. 저는 이제 뭐 계속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요. 뭐 재활을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만 이제 쓰면서 여러 가지 운동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속도는 더뎌가지고 한 웨이트 같은 거 보다 훨씬 더디니까 이게 약간 좀 조바심이 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. 밴드 운동들 뭐 이런 것들 꾸준히 하고 있고 뭐 병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뭐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이제 강제로 범위를 만들고 이러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병원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쓰고 있습니다. 아파요. 근데 진짜 이게 맨날 연말에 바쁘게 지내다가 그 연말 활동을 안 하니까 되게 심심하더라고요. 무대 되게 하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 그 걱정 많이 해주는 거 이제 글들 다 보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답답하죠. 그냥 왼팔을 잘 못 쓰니까. 조심해야죠. 팔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제대로 뭐 들지도 못해요. 지금 무거운 거 못 들고 화면 안 보이죠. 제가 보이스 브이앱이니까. 그쵸. 이거 오래 고생한 건데 뭐 안 아프면 그게 더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?
지금 배고파서 꾸르륵 소리나요. 아, 뭘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. 유산소는 가능해요. 뭐 뛰는 거는 이제는 가능한 것 같은데, 이게 한 팔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. 가위바위보는 수술 한 날부터 됐어요. 지금 댓글 다 보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꼬르륵 소리 들렸구나. 이게 제 소리입니다. 제가 계속 나는 게 배고파서 그래요.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. 한쪽 팔만 왕커지지는 않고요. 왼쪽 팔만 쪼그라들었어요. 제가 이제 짝팔입니다. 기타는 칠 수는 있는데 지금 코드 체인지가 빨리가 안 돼요, 이게 좀.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다 이제 아 미국은 지금 잘 시간이구나. 그러네, 시차. 아, 플로리다 새벽 3시구나. 새벽. 그러네. 네, 깨어버렸군요. 오늘은 이제 그 보이스 VM 날입니다. 그냥 VF 하면서 뭐 먹으라고요? 지금 회사예요? 어디서 켰냐고 물어보시길래. 어허. 새해는 뭘할 거야? 새해 뭐 하지? 네, 자, 영어 공부 이제 시작해가지고, 영어 공부 좀더 열심히 하고, 기타도 다시 치고, 해야죠.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저도 7명에서 무대 하고 싶네요. 네, 여러분들 밥잘 챙겨 드셔야 돼요. 요즘 면역력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아, 오늘의 TMI, TMI 뭐 있지? TMI? 아이스 커피를 먹고 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있다. 아, 원래 같았으면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학교에서 놀고 있을 그럴 때군요. 와우. 그러니까 지금 학교 등교도 안 되는 건가? 하, 우리 모두 힘냅시다. 멤버들 무대 어땠냐고요? 뭐, 멤버들이 항상 잘하지. 다 봤어요, 이내 연말 무대는 다 봤어. 밸런스 게이머야, 밸런스 게이머죠. 밸런스 게임. 뭐뭐뭐 vs 뭐뭐뭐 이런 건가? 그걸 하자는데. 아니, 그, 석진이 형 전화한 거, 그냥 전화해가지고.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끊었어요. 근데 왜 그런 걸 하냐?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끊었어. 뭐 딱히 그냥 심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.
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볼콕이 안 된다고요? 오, 진짜 안 되네. 야, 이거 신기하다. 야, 안 된다, 야. 와. 야, 이런 거 어떻게 알았대? 와, 대박이네. 안 되네요. 이거 진짜 안 된다. 와. 야, 이거는 참 신기하네. 야, 이거 어떻게, 와, 이런, 리빙, 뭐라고, 노하우? 뭐 그런 건가? 이거 안 돼. 진짜 해봐요, 한 번씩. 그, 거울 보면서. 안 돼요, 이거. 진짜 안 된다. 야, 이건. 이거는 리빙 센스, 리빙 포인트, 리빙 노하우. 아미 체험은 제가 뭐한몇년 해봐서 연말에 항상 좀 연말에 좀안 좋아 몸이. 진짜 안 돼요. 진짜 안 되네요, 이거. 진짜 이거 할 수가 없네, 이거. 하늘에서 떨어질 때왜 아프지 않았냐고. 아프죠, 하늘에서 떨어지면. 아마 몸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. 몽둥이가 하나냐고 두 개냐고요? 그게 왜 중요하죠? 뭐, 한 개로 보면 한 개이고, 두 개로 보면 두 개겠죠. 그, 얼마나, 어? 내가, 이,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, 다른 거죠. 나이 안 갔냐? 네. 운동하고 아, 있지. 운동하고 왔어. 팔에 힘주고 있지 마라. 빨리 만져봐요. 아니, 무슨, 반대기냐? 건들면 힘줘. 만져봐. 아, 아까 보니까 연습할 때 보니까 팔 많이 부으셨더라. 열심히 해. 인사 좀 해줘. 아, 13번 방송하고 있었어요? 아하. 인사 해줘, 빨리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팔 자랑하려고 온 거야? 팔 힘주고 있지 마라. 팔 힘주고 형, 있어. 이거 어깨. 어깨 있냐? 아, 무슨 팔 근육 자랑하러 왔냐? 아, 웃기네. 인사 해줘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방송 되십시오. 그래, 들어가. 네. 네, 갔네요. 팔 근육 자랑하러 왔네. 네. 아, 맞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뭐그 뉴이어스 이브 라이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회복 잘하고 있어가지고 뉴이어스 이브 라이브 에는 나갈 것 같아요. 퍼포먼스는 못하는데 그래도 퍼포먼스는 지금 절대 할 수가 없는, 그게 물리적으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, 그건.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래저래 뭐 이런 퍼포먼스가 없는 것들은 뭐 하지 않을까. 조금 이제 뭐 아직 두 달이 안 됐죠, 수술한 지. 그러니까 일단 왼팔로는 마이크를 못 대기 때문에 뭐 오른팔로 들지 않을까, 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
뭐 방역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도 다 그거 해야 되니까 건강하셔야 되니까. 네, 올해 뭐 식구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가수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 이제 시간 피해서 상황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뭐 새해잖아요.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이게 연말 같지 않고 이제 새해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하루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이번 한해 가장 기억 남는 거요? 다이너마이트죠, 다이너마이트. 완전 커리어 하이.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원래 생각했던 프로모션보다 갑자기 일정들이 많이 추가돼가지고 갑자기 핫배기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뭔가 이게 침체됐었거든요. 이 공연 시장도 그렇고 이제 음악 시장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하게 됐는데 되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. 되게 뭐 vs 뭐 나오는데 되게 아 이게 차마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이거 굳이 이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붕어빵 파테 슈크림 둘다 먹겠어요, 저는. 저는 그 특정 그 음식을 딱히 혐오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눈사람 대 홀로그램. 오, 홀로그램 신기하지 않았나? 좀 웃기긴 했는데. 아,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라고. 아, 뭐, 이 딱딱한 복숭아 대 물렁한 복숭아 저둘다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지. 민초 좋아하냐고요? 뭐 있으면 먹어요. 딱히 막 그런 거 가리지 않는데 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됩니다.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지. 양념치킨, 후라이드치킨 이건 알려드릴게요. 후라이드를 사가지고 시켜가지고요. 보통 양념 보내달라고 양념 주거든요. 그 찍어 먹으면 돼요. 둘다 먹을 수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 팔아요 이렇게 양념을 그 5,000원인가 이렇게. 둘다 먹을 수 있지. 소금에도 찍어 먹을 수 있고.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 뭐 이래저래 좀 일정이 있었네요. 고르는 게 아니라고. 고르는 거지. 둘다 가능한. 항상 플랜 A는 둘다 가능한 거죠. 물 벌컵 마시기, 벌컵하고 물 마시기. 둘다 마셔야 돼요.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물을 하루 2리터 이상씩 드시면. 배고프다. 저렴한 거 여러 번, 비싼 거 여러 번. 저렴 뭐뭘 먹는 걸 말하는 건가? 뭐 물건은 저렴한 거 요즘 무슨 마켓 이런 거 팔면 되잖아. 그죠?
비싼 거는 좀 감가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보통 물건을 사실 때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은, 뭐 저는 이제 마켓을 이제 쓰지 않지만, 이제 다 한, 뭐좀 감가 없는 그 물건들이 많거든요. 수요가 많은 것들. 그런 것도 위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. 팔만대장경 다육기대 대장내시경. 뭐 대장내시경은 이제 서른 넘으면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해 주셔야 돼요. 팔만대장경은 뭐 문화재지 않나? 못 읽을 텐데. 뭐 VS 게임은 뭐 적절한 VS, 뭐, 적절한 밸런스가 없네요. 다, 이제, 거의 50대 50인 그런 느낌. 펜트하우스 보냐고요? 저 진짜 TV 달고 살았습니다. 그, 좀 클립으로 좀 봤어요. 좀.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, 선생님. 코로나 끝나면 뭐부터 할 거냐? 전 무조건 투어부터 합니다. 뭐 봤냐고요? TV로 거의 이제 스포츠 채널 거의 보고 스위트 홈은 안 봤어요. 그 재밌다고는 하던데 그 이쪽 그 항상 그런 이제 OTT 들어가면 이제 뭐 볼지 제일 고민이야. 나그 집중력이 짧아가지고 다못 봐요. 화장수가 뭐예요? 화장수를 알려달라고. 토너 이런 거 알려달라고. 토너 안 쓰는데. 뭐 지민이랑 태형이 잘할 거 어땠나요? 아니 뭐 워낙 이제 잘하지 잘다 들어봤죠 나오기 전에 청아예술재단이 뭐야? 청아예술재단 아그 드라마 펜트하우스 음악 선생님 하라고요? 그 성악하던데 걔네들 윌리엄 벤틀리도 어떤 거 같냐고. 윌리엄 벤틀리가 뭐지? 차 이름인가? 독서록 써야 되는데 책 추천해 주세요. 제가 나중에 책을 이렇게 한몇권 해가지고 추천을 올려드릴게요. 최근 읽은 책들 중에 뭐가 괜찮은지. 웹툰 뭐야? 웹툰 안 봐요. 저 웹툰 안본지꽤 됐어요. 한 6년 정도 됐나? 전 보통 그 인터넷 하면 거의 뉴스만 봐요. 뉴스 보고. 벤틀리가 유명한 꼬마라고요? 비싼 차 아니야? 벤틀리? 이름 멋있네. 영국 차 아닌가, 그거? 드라마 못 봐요. 드라마를 막 그렇게 잘 보진 않아요. 그냥 틀어놓고 그냥 있고 막 그러지. 겨울 춥죠? 아, 슈퍼맨이 돌아왔다? 아, 그 아직도 하나? 그 엄청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닌가? 아, 아미라고요? 샘 해밍턴 씨 아들이 벤틀리예요. 와우, 이름 되게 멋있네. 아미시군요.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벤틀리 씨. 어깨수술하고 가장 많이 연락, 다 연락은 많이, 뭐, 우리 단체 채팅방이 있으니까. 지민이가 수술하고 나서 연락, 전화했어요, 나한테. 마취 덜 깼을 때.
괜찮냐고. 괜찮다 그랬죠. 좋아하는 겨울 간식? 겨울에는 떡볶이죠. 도경환 아나운서님 자제분도 암이라고요? 감사합니다. 빨대 구멍이 하나인지 두 개냐고요? 하나로 보면 하나겠고 두 개로 보면 두 개겠죠. 세 개는 아니네요. 비빔면 돼지고기,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. 벌크업하고 물 마시기, 물 마시고 벌크업. 아까 말씀드렸는데 둘다 중요합니다.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세요. 여신 강림이 뭐죠? 음악 계속 만드냐고요? 네, 작업하고 있어요. 근데 곡 의뢰만 들어오면 이제 뭐 곡을 이제 팔겠죠? 많이 작업하고 싶은데 뭐 코로나라서 다들 그 제작을 잘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19살로 들어가서 수능 보기 대 그냥 살기. 그냥 살죠. 돌아가면 수능도 안볼것 같아. 너의 결혼식이 뭐죠? 포커스. 아, 음악 프로그램 봤어요. 포커스. 포커스 재밌더라고. 그거랑 싱어게인이랑. 하루에 커피 저한잔또안 마시는 것 같아요. 위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과거로 돌아가기 대 미래로 돌아가기? 아, 미래로 가기? 미래는 가봤자 나이밖에 안 먹을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죠. 철인 왕후는 뭐죠? 철인 왕후? 드라마 내가 실제 드라마는 잘안본것 같아요. 거의 막 음악 그 뭐냐 경연 그런 것도 보고 스포츠 얼마 전에 NBA 그 다시 개막해서 NBA 보고 난 자연에 나오는 이승윤 씨도 암이시라고요? 누군지 알아요? 기획 콘서트에 나오셨던. 와우, 아미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스카이캐슬은 봤어요. 마지막 화 빼곤 다 봤어요. 그래서 스카이캐슬. 달방 많이 봤어, 달방. 달방 재밌더라. 마카 안 궁금하냐고요? 남준이가 형 보지 마요 그래서 안 봤는데. 마지막 화. 400만 명이 넘었구나. 게임 뭐 좋아하냐고요?
좀 계속 하던 거 그거 플래티넘 찍고 안 하고 있어요. 너무 물리더라고. 진짜 드라마를 진짜 죄송한데 드라마를 진짜 안 보거든요. 영화도 잘안 보고 영화는 그나마 이제 대작들 나오면 보는데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추천 이런 걸 진짜 뭐잘안 봐요. 추천해 줄 만한 게 별로 없네. 키 크는 법 뭐가 있을까요? 알았으면 했겠죠, 그죠? 저는 저도 180까지 클줄 알았어요. 저는 이게 중1 때 킵니다. 전국 5살 전국이대 뭐 전국이 5명? 5명이 오히려 좀 가성비가 좋겠죠. 뭐 왼쪽 눈 감으면서 오른쪽 볼콕 그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거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. 잘안 돼. 약간 뭔가 좀 근육에 약간 그런 건가? 산타 할아버지 올해는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가지고 못 오셨대요. 바쁘신 것 같더라고. 에프코드 안 된다고요? 에프코드는 많이 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약식으로 잡으셔도 돼요. 손 작으신 분들은 약식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아요. 2021년 새해 소망. 2021년 새해 소망은 진짜 모두가 아프지 않고 빨리 이 상황이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한 거지? 한 40분 했나요, 우리가? 그렇죠. 아, 32분 정도 했구나. 한 3분. 그러게요. 여러분들 이제 그 먹으시는 거는 이제 요즘 같은 데잘 먹어야 됩니다. 얼마나 좋아요. 합법적으로다가 체중이 증가해도 이제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면역력 중요합니다. 다이어트 중이라고요? 이럴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데. 그 아메리카노 말고 뭘 먹냐고요? 저는 거의 제로 음료수들 많이 먹습니다. 당이 거의 안 들어간 거 먹어요. 무용에서 살찌면 안 되는데 혼난다고요? 그쵸, 이거 직업적인 그런 게 있긴 하죠. 다이어트 비법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.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. 오늘 저녁 메뉴 추천받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밀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 밀가루 드시면 안 돼요, 진짜. 드시면 안 돼요. 탄수화물을 줄이면 잘안 찌더라고. 올해 20살이 됐다고. 이제 21 되겠네요. 쌀떡볶이 맛있지.
떡볶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말 그 살찌는데 최고입니다. 살찌는데 최고예요, 떡볶이. 떡볶이 저 진짜 가끔 먹어요. 한 달에 한 번? 내지 두 번? 탄수화물 끊는 거 진짜 힘들죠. 탄수화물 끊으려면 대체 탄수화물 드시면 돼요. 곤약밥, 곤약면 이런 것. 마라탕도 살 많이 찝니다. 내일 성인 되시는 분들 다 축하드려요. 마라탕 좋아하냐? 마라탕 좋아하죠. 마라샹궈도 좋아하고 훠궈도 좋아합니다. 저 향신료 들어가는 다 좋아요. 새해 첫날 처음으로 들을 노래 역시 BTS의 Life Goes On.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 없습니다. 기말 망했다고요? 중간고사 잘 치면 되죠, 그러면. 2002년생이 성인 된다고요? 월드컵 때 태어난 친구들이 성인 되는구나. 와우. 고수 좋아해요? 고수 진짜 좋아해요. 고수 없어서 못 먹지. 고수가 정말 비싸신 것 같던데. 경상도 진짜 순대 쌈장 찍어 먹냐고요? 저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. 대구는 쌈장 아니었어요. 성인이 되면 좋은 점 뭐냐고요? 좋은 점 없죠. 많은 책임이 부과된다 정도? 와, 20학번 새내기 학교 한 번도 못 갔다고요? 와, 진짜 너무하다. 그럼 등교를 한 번도 못한 거다 비대면 수업만 한 건가? 어떡해. 진짜 빨리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, 진짜. 버킷리스트요? 진짜 저 투어 너무 하고 싶어요. 어느 정도 지금 사태로 시간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원래 내년 초? 지금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좀 빠르게 수술을 한 거지만 투어를 하게 되면 투어 전에는 빨리 회복을 하고 투어를 해야죠. 할수 있다면. 수학여행. 아, 가고 싶겠다, 진짜. 어몽어스요? 어몽어스 해본 적 없어요. 학교 가는 사교시 값밖에 안 한다고? 진짜 친구들 보고 싶겠다. 예비 중인데 선배들한테 찍히면 어떡하냐고요? 요즘도 그런 친구들이 있나? 친구 해야죠. 공권력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. 그래미 노미 되는 날 에피소드가 있다면
근데 진짜 농담 아니야. 재활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들었어. 코비 그렇고 아침에 보고 괜히 설레발. 애들이 다 설레발 쳤는데 졸업식 온라인으로 한다고요? 많은 추억들이 없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. 아, 졸업식도 다 비대면이고. 유튜브 뭐 보냐고요? 저 역사 관련된 것들이나 인문학 관련된 것들이나 요리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봐요. 공인중개사 공부요.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브롤스타즈 저 모르셔 이거 모르시는 분이고요. 브롤스타즈 고인물이었습니다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트로피 15,000 찍고 그만뒀어요. 뭐 먹는지 궁금하다고요? 귤 먹고 있어요, 귤. 아, 귤. 두 개까지만 먹어야 되는데. 네개 먹었네. 시험 48점 나왔다고요? 50점 만점 몇 개겠죠? 내년에 미술 입시 봐요. 어떻게 볼까, 진짜. 이상하게 계속 가면. 500만 됐네. 아, 500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,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, 진짜,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,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힘을 내야 될것 같아요. 초등학생 졸업식 못하고 중학생 됐어요. 아휴, 어떡하냐, 진짜. 아, 여러분들, 진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. 우리 하루빨리 다 상황이 좋아져가지고, 투어도 하고, 여러분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. 연말 다들, 폰노이만 어디서 뵀냐고. 노이만이라는 되게 유명한 마이크 브랜드가 있어요. 여러분들 그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길 바랍니다. 저 어차피 뭐 간단한 스케줄들은 슬슬 해야죠. 이제 재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들 그 코로나 가 이제 종식이 되면 이제 투어를 할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다들 진짜 건강하게 계셔주시고요.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. 하루빨리 볼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여러분들 안녕.